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그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효도를 강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계명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5계명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과 축복이 따르는 그런 계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계명이며 말씀이고, 부모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며, 우리 자신에게도 복받는 말씀이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이 계명에 모두가 순종하여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애매기는 자도 있다니까요.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도 많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그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자인지,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부모님의 가슴에 안겨드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낳은 아비, 아버지가 얘기를 났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낳은 아비라고 했고, 또 24절에도 낳은이란 말씀이 있고, 25절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이 낳는 이 수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 이 낳는다는 말 속에는 그 키움, 양육하는 것, 온갖 그 수고로움이 다 담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해야 될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수고한자예요, 수고한자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 아버지 학교라는 그 학교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것을 개최하면서 저도 그 이제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 느낌은 뭐였잖아요. 그래서 몇 주간 동안에 그 학교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 속사랑이 참 큰데 표현을 못하는구나. 너무 어색하구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그 오해를 받는 그러한 세월을 많이 보냈구나. 이구동성을 해요. 사랑한대요. 좀 이게 표현하고 싶대요. 근데 말이 안 나온대요. 너무 좀 어색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절히 끌어오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어떨 때 직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전선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참아야지,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하는 그 사랑. 김현승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아버지가 품주에서 나에게 그렇게 신경 못 쓰는 것 같지만 아버지 가슴 속에는 특별히 참 그 속상을 잘 표현 못하는 한국인 아버지 가슴 속에는 뜨거운 자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가슴에 새기고 온갖 풍상을 날 위해서 겪어내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아버지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너 좀 가라, 안 가겠어요 하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다 아쉬운 대목을 갖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이해하고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 하실 때마다 이해하고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 청종이에요. 청종해야 돼. 청종. 그 어떤 말씀 다 우리를 위한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표현은 좀 현대적이진 않아도 세련되진 않아도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들려주는 아버지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잘 이해는 안 되고 세련되지 않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아버지가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올 것만,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상 주지 않습니까? 샘과 함과 야벳,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덮어줬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복주시고 아버지의 허물 다 드렸던 그 아들을 저자셨던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들과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피하는 그런 자인데, 우리 모두는 청정하여서 혹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것조차도 다 품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고 아버지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십시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늙은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계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언제나 머물러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름살이 잡히고 손에 검버섯이 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경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럴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이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뼈를 새긴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에요. 자기의 먹는 것, 입는 것 옳게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일본의 한 시인은 그렇게 짧은 시를 썼어요. 장난 삼아 어머니를 업었더니 울컥 너무 가벼워서 세 걸음도 못 갔다, 세 발자국도 못 갔대요. 어머니를 그냥 안아봤는데 너무 가볍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잘 쏟아부어주니 장성한 자녀가 어머니 업어보니 너무 가벼워요. 몸은 가벼워요. 그러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그 크기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가족생활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생각이 너무 저 희미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아요. 너무 가벼워요. 쉽게 생각해요. 나와 우리 자녀들, 배우자가 먹고 입는 것, 쓰는 것은 아끼지 않지만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아까워요. 다 쏟아줬는데, 다 부어줬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가족의 이야기가 씨줄과 나줄로 엮어서 전개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한 그 나이 많으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남일녀인데요. 자라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주고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니까 좋아하고 또 무슨 때가 있으면 큰소리 쳐요.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정작 세월이 지나 이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가정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님 더 늙어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치매까지 이제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뭐 옛날 그 약속 다 어디 갔어요? 그냥 자주 찾아뵐게요. 곧 갈게요.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자주 찾아뵙기는 하지 못해 어느 날인가는 와야 되는데 오면 다 빨리 가려는 거예요. 아,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핑계대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판단 못하는 아내와 그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이들이 왔다가 서둘러 돌아간 자리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시 부부되었네. 이전에는 가족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으로 살았는데 우리 처음 출발할 때처럼 부부로 남았어. 자녀들이 가족의 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가족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는 창문을 다 테이프로 막고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이 되기 싫다고 저들이 너무 우리를 그렇게 참 힘들어한다고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이 사이즈를 새롭게 해야 돼요. 어른들에 대한 사이즈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나이 먹잖아요. 늙잖아요. 부모님들 이제 효도하고 싶어 뭐 하려고 그러든지 안 계신 분 많잖아요. 하, 지금이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안 계신 분 너무 많잖아요. 여기 늙은 곧 죽으시는 그 어머니를 병이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 기약 남발해 놓고 안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게 있게 모셔라. 무게 있게 모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지요. 뭘 드시나, 어디에 사시나, 무엇을 입으시나 좋은 것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진짜 효도 중에 효도는요, 우리가 진리를 사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 고통의 자리에 가는 것, 이 얼마나 불효입니까? 진짜 효도하시려거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진리를 듣는 것, 진리를 아
아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not enough. 아니, 진리를 사야 돼. 진리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조차도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믿음, 이것이 부모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워요?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자, 그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 딸들이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풍랑이 인다고 좌절하고 그러면 좋겠냐고요? 인생 부모가 다 해주고 싶으나 그러나 그 아이만이 톡톡히 받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또 반석 위에 서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래오래 상처 가운데 드러누워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원망과 탄식의 그런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혜로운 자, 반석에 있는 자, 의로운 삶을 사는 자, 믿음의 사람,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거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두어서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로운 자이구나, 의로운 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구나, 이런 기쁨과 확신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예, 마음으로부터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빨림으로 하는 거 안 되니까요. 마음에도 없는 건 안 되니까요. 지금 싫지만 시집에 온 거 안 되니까요. 지금 마음은 무겁고 딴 데 가고 싶지만 그냥 뭐 그냥 맞이 못해서 지금 처갓집에 온 거 안 되니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아, 인생을 얼마큼 사는데 척 보면 들어올 때부터 딱 알지. 얼굴에 딱 보면 싫음 하는데도 안녕하십니까, 괴로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 알아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야, 내가 너 마음으로부터 효도를 받고 싶다. 네가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그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효도를 받고 싶다. 네가 옷 사왔느냐, 네가 용돈을 주느냐, 네가 이것이 이 물질이 이 정성이 고맙긴 한데 마음에서부터 오기를 내가 원한다. 넌 이것으로 너 의무당한 것처럼 여겨. 그냥 택배를 보내고도 말아.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이 어버이날 됐으면 그 하나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아, 너 마음으로부터 해. 그 나는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널 키웠는데, 내가 너 진자리 마른자리 골라가면서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밤새 너의 그 진통 가운데 나 잠 못 자고 널 키웠는데, 너 어떻게 될까봐 내가 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너를 바라봤는데, 나 그렇게 했는데 너 식장 가더니, 아니 식장 갔더니 돈 좀 벌더니 너 나 이렇게 대하는구나. 마음으로부터 내가 효도를 받고 싶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마음 어린 그런 효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립서비스 받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고가품 갖다 줘도 마음이 없는 것 그거 안다고요. 쓸쓸해요. 그것을 거쳐도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값은 나가지 않은 것 같아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고 즐거움을 다하고 무게를 다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오고 또 보살펴 드린다면 마음으로부터의 그 전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하반절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부모가 이 지금 효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예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막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무슨 말해, 그냥 지나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는 건 뭐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도는 가르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부모의 길,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길.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무조건 너 효도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길을, 나는 지금 마땅한 길을 가고 있다, 존경받을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길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23장 그 앞에 가면 5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너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부모들은 가르치잖아요. 너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요. 뭐예요 그럼? 이 부모의 길, 말은 하지 않아도 너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런 결정은 옳지가 않아, 너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게만 해서 잔소리가 되지 말고 진정한 그 말씀이 훈계가 되고 교리 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내 길을 따라야지. 부모가 어떤 길을 가는데요? 그렇게 사사로운 길, 험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길을 가는 그 부모로서 당당하게 효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봤을 때 무엇이 감동이 되는 우리의 길, 부모다운 길이 있겠습니까? 예배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평생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죽겠다라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었듯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머쓱하다고 이것을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래야 그 자신이 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공허한 효도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이 웨이, 내 길이 있는데 이것은 내 사사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한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한 효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무게를 이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청종하고 순종하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됩시다. 어버이 귀한 분들이여, 우리의 길을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내 길인데 헛된 길이 아니야. 나 기도해 왔어, 말씀 예배 생활에 왔어, 이 길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